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무장 독립단체인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한 이두산 지사를 알고 계십니까? 대구 달성 출신으로 광복군 행진곡을 직접 작사, 작곡했고요. 그의 두 아들도 무장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천만 대중 부르는 소리에 젊은 가슴 붉은 피는 펄펄 뛰고 반만년 역사 씩씩한 정기에 광복군의 깃발 높이 휘날린다. 한국 광복군과 함께 탄생한 광복군 행진곡입니다. 광복군의 드높은 기상을 노래한 이 행진곡은 광복군이 일제와 맞서 싸웠던 전장 곳곳에서 불렸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인물이 바로 이두산 지사. 기슬산 자락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1915년 개성학교를 졸업하고 숭실 전문학교를 다니다 중국으로 건너가 임시정부에 들어갑니다. 광복군에선 정운처장에 임명돼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지사는 고향에 있던 두 아들도 중국으로 데리고 가 함께 무장 독립운동에 헌신했는데, 해방 뒤이 지사와 차남은 북한으로, 장남만 남한으로 따로 귀국하면서 분단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장남 이정호 지사만 건국훈장을 받게 되고 이 지사와 그 차남의 소식은 끊깁니다. 아버지와 동생의 월북으로 고초를 겪다 고향에 내려온 장남 이정호 지사 또한 노래를 만드는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맑은 물리로 오는데 그 물이 흘러서 낙동강이 되고 가면서 그 동가를 지었는데. 역사학자들은 삼부자가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지금이라도 그들의 항일 정신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지사의 생가에는 그은한 알림판조차 없고 일부 학자들이 간간이 찾아오는 게 전부입니다. 해방 이후에 삼부자가 남북한에 서로 다르게 귀국을 했고 우리나라의 그 분단의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제 가족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나중에 통일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이제 그런 독립운동가로. 삼부자의 독립운동이 분단의 아픔 속에 빛이 발했지만 그들의 숭고한 항일 정신은 대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적 자산입니다. TBC 서원진입니다.